작곡가 조영수의 최근 진해성에 대한 평가가 화제다. 미스터트롯이 다음 무대 갑자기 힌트 공개. 진해성 탈락하면 볼 것이 없다. 진해성을 좋아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다. 최근 미공개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뮤지션 조영수에게 미스터트롯이 심사위원으로 합류하지 않기로 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뮤지션 조영수는 최근 여러 가수들의 다양한 장르의 신곡 작곡에 몰두하고 있어 미스터트롯에 함께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뮤지션 조영수는 여전히 매주 미스터트롯이 최신화를 본다고 합니다. 기자는 참가자들 사이에서 뮤지션 조영수의 원픽이 누구냐고 계속 물었습니다. 이에 조영수는 망설임 없이 진해성의 팬이라고 답했습니다. 조영수는 진해성이 극성곡 트로트전의 우승자가 된 이후 줄곧 진해성을 위한 신곡을 작곡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불행히도 지금까지 두 사람은 서로 협력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뮤지션 조영수는 진해성이 본선에 진출하면 꼭한 표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뮤지션 조영수 역시 진해성의 가창력과 음색을 높이 평가합니다. 진해성에게 이런 칭찬을 해주신 뮤지션 조영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정보. 미스터트롯 시즌 박지현 선 황민호 미김용필 예심 톱3 등극 시청률 20.9%. 미스터트롯 예심에서 진 박지현, 선황민호, 미김용필이 톱3에 올랐다. 6일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이 새로운 전설의 시작은 전국 유료 기준 시청률 20.9%를 기록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미스터트롯의 첫 번째 관문 마스터 예심이 종료됐다. 박세욱, 나상도만이 오라트로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하며 모두의 관심과 기대를 한 곳에 모았던 우승부는 4명의 예비 합격자 진해성채아, 안성준, 오주주까지 전원 추가 합격으로 본선에 진출하는 반전을 이뤄냈다. 이어 마스터 예심 톱3가 발표됐다. 진은 대학부 박지현, 선은 반장부 황민호, 미는 직장부 김용필에게 돌아갔다. 마스터 예심 세 번째 이야기와 본선 1차전 팀 미션이 공개됐다. 김영임의 사랑님을 부른 현역부 비주아 동근은 본인이 쓰고 싶은 포인트에 쓰고 싶은 기술을 꺼내 쓸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갔다. 는 평가를 얻으며 가뿐하게 오라트를 받았다. 지난 시즌 김희재와의 데스매치에서 패했던 추혁진은 시즌 1 탈락 이후 앨범 등 일체의 활동도 하지 않고 고시생처럼 연습만 하면서 지냈다. 고 두문분출했던 미스터트롯이 준비 기간을 고백했다.